보시는 화면은 벤치 EX예요. 그러니까 키밸류죠. 키밸류 디렉토리의 벤치 EX 파일인데 우리가 이전에 봤던 벤치마킹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게 상당히 앞으로도 굉장히 여러 번 자주 보게 될 알고리즘이라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얻고 그죠? 10만이라고 뒀습니다. 책에는 100만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100만 하니까 시간이 너무 걸려요. 그래서 10만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런 이렇게 되어 있고 아이오풋 요거는 딱히 뭐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넣어뒀네요. 그래서 컨커런시 넘 업데이트 잇 아이템 프로세스. 지금 디폴트가 그러니까 컨커런시가 디폴트 값 1이에요. 그리고 넘 업데이트 역시 디폴트 값은 10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뭐예요? 그래서 키워드 get 이 값과 토탈 키 중에서 작은 값을 컨커런시 값으로 지금 가져오고 여기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컨커런시를 1로 뒀으니까 그런 거고 나중에 컨커런시가 아무리 그러니까 컨커런시 수가 많다더라도 토탈 키 숫자보다도 요 값이 더 컨커런시 숫자가 더 높을 수는 없죠. 그죠? 둘 중에 민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넘 업데이트 number of update도 역시 10으로 두고 있어요. 디폴트 값. 그래서 이걸 나중에 쓰게 될 겁니다. 일단 여기 10이 들어가 있죠. 10 들어가고 얘는 total key 중에서 작은 값이니까 디폴트 1이니까 얘는 1이 되겠죠. 그죠? 이 값은 현재로 보면 1이 되고 그리고 얘 값은 현재로 보면 10이죠. 디폴트 값이 10 소재했으니까. 그리고 아이템즈 퍼 프로세스, 프로세스마다의 아이템 있는데 얘는 토탈 키를 컨커런시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그대로 10만이죠. 왜냐니까 우리가 지금 컨커런시를 1로 두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죠? 만약에 컨커런시를 뭐 100으로 줬다 그러면은 100을 나눠주게 되면은 얘는 어떻게 되나요? 1000이 되겠죠. 아이템즈 퍼 프로세스 하니까 프로세스가 컨커런시를 100개로 하게 되면 100개로 나눠서 처리하게 됩니다. 각 프로세스마다 처리해야 될 아이템, 키들의 수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얘기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모듈 스타트 링크 했습니다. 모듈의 스타트 링크, 벤치에 전달되는 모듈. 지금 같은 경우 키밸류가 되죠. 그렇죠? 얘의 스타트 링크, 키밸류.스타트 링크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키밸류, 이게 스타트 링크 해서 진행 얘를 먼저 이미까지 진행을 시켜 놓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타임 시간을 재는 겁니다. 그래서 0에서부터 컨커런시 마이너스 1. 지금 컨커런시가 1이니까 0에서부터 0. 그래서 0죠, 그냥. 0가 이게 전달되죠. 그래서 모듈은 키밸류가 모듈이고 그리고 얘는 0가 전달됐으니까 0 곱하기 아이템즈 버 프로세스는 0죠. 0가 되고 그리고 아이템스 버퍼 프로세스는 10만이 되죠. 0에서부터 10만까지. 그리고 넘 업데이트는 지금 10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처음에 모듈은 키밸류. 키밸류가 되고 두 번째 값은 0가 되고 그 다음 값은 10만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넘 업데이트는 10이 되고 요렇게 값이 들어갈 겁니다. 여기 들어오는 값이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뭘 하나요? 그런 다음에 이 아규먼트를 스타트 로드 프로세스에게 전달합니다. 스타트 로드 프로세스로 전달받으면 얘가 하는 거는 그냥 태스크 싱크로 그냥 바로 전달하는 거예요. 태스크 싱크는 프로세스를 하나 만드는 거죠. 그죠?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지금은 컨커런시가 1이니까 어싱크 프로세스가 하나가 만들어집니다만은 우리가 컨커런시가 만약 100이다 그러면은 어싱크 프로세스가 100개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100개가 나눠져 만들어져서 각기 0에서부터 1000까지, 1000부터 1999까지, 2000부터 2999까지, 3000부터 3999까지 이렇게 딱딱딱딱 나눠서 프로세스별로 나눠서 동작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죠. 이거 이전에 우리가 봤던 알고리즘 로직입니다. 그죠? 자, 그렇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모듈은 키밸류고
스타트 값은 제로이고, 그리고 10만까지고, 그리고 10이고 여기 전달된 거예요. 만약에 이게 지금 컨커런시가 이게 100이라 그러면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라서 나눠서 프로세스별로 나눠서 처리하게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perform update 이렇게 전달을 호출하죠. 호출하는데 제로인 경우에는 OK가 되고, 지금 제로가 아니죠. 지금은 10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디 있나요? 10이잖아요. 10이니까 두 번째 여기 스크린입니다. 얘는 통과하고, 그래서 얘는 업데이트 아이템을 도출합니다. 업데이트 아이템에 똑같은 요게 또 전달돼요. 그죠? 업데이트 아이템이 마찬가지 이 경우에는 OK. 엔드 아이템, 엔드 아이템 두 개가 이게 같아지면, 그죠? 이게 같아지면은 OK 리턴 됩니다. 그래서 1000에서부터 1999까지 돌아간다고 했을 때 얘도 1999가 되고 1999가 되면은 OK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요 단계. 그죠? 그래서 스타트 아이템을 플러스 1 플러스 1 해서 계속해서 로테이션해서 0에서부터 1000까지, 1000부터 1999까지, 1999까지, 2000부터 2999까지 이렇게 딱딱 나눠서 2000이 2001 되고 2002가 되고 2003 되고 해서 2999가 되면 이 값과 이 값이 같아지게 되고, 같아지게 되면 그 프로세스는 끝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이해되시죠? 자, 다른 한편으로는 value 1로 돼 있어요. value가 우리 10으로 잡고 있잖아요. 10으로 잡고 있으니까 처음에 10에서 시작을 하고 또 9, 다음에 또 8, 또 7 이렇게 딱딱딱 나눠 가지고 나중에 밸류가 제로가 되면 스톱이 또 되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요 횟수, 그죠? 계산되는 횟수는 이렇게 계산되죠. 토탈 키 곱하기 아이템 퍼 프로세서 넘 업데이트 이 10이죠. 컨커런시 수 곱하기 해서 전체 계산하는데 걸린 시간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초당 1초당 몇 번의 연산을 했는지 그것이 나오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코드인 것이 다 정말 펑셔널한 코드예요. 이 코드들이 다 너무나 펑셔널하죠. 그죠?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니까 이거는 앞으로도 자주 쓰이는 그 테스트 모듈의 전형과 같은 그런 코드예요. 그래서 이 코드를 여러분들이 안 보고도 이 코드를 작성할 수 있을 단계까지 연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느 한 부분이라도 지금은 다 이해가 된다 싶으시더라도 직접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 아하 이거 모르겠다는 부분이 막 튀어나올 거예요. 그래서 직접 해보라는 겁니다. 눈으로 봐서는 이해가 되지만 손으로 직접 두드려 보다 보면, 안 보고 두드리다 보면 자기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 뭔지가 탁탁 튀어나오니까, 그래서 그 모르고 있는 부분들을, 이해가 안 된 부분들을 완전히 다 이해를 하시고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